안녕하세요, 간노님.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는 선선한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상사 사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또 경험을 많이 또 해보고 나서 또 얘기를 하는 거니,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가면 덕지덕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아직은 완전 애기 제자는 아니지만 경력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애기가 이제 그 아무래도 알을 막 낳고 싶으니까 많이 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도 들리고 뭐고 많이 제가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딛고 살면은 그 가운데 돈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신불자가 있는 사람, 그 항상 그러다 보니까 나를 해친 사람은 가까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진짜 경험을 하기 전에는 설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들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돈을 이렇게 구입해 주고 빨리빨리 일어나라 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제 돈을 갖다가 대체를 하고요. 근데 돈이 다 갚을 때가 되니까 그분이 막 인상이 찌그러지면서 내가 무슨 이자를 받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밥을 이렇게 주는 거냐. 나야 당연히 내 돈을 갚겠다고 왔으니까 밥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공짜 돈을 준 것처럼 되게 예민하게 굴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깜짝 놀랐고요. 또 어느 친구를 돈을 제가 4,000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그 친구 또한 갚을 때가 됐는데 갚으지 않아. 1년이 넘어도. 근데 어느 날 백화점 가서 2,000만 원짜리 쇼핑을 하고 온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돈을 갚아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갚기만 하고 절대 안 갚아요. 근데 몇 년을 쓰는데 그 돈을 딱 언급만 주면서 잘 썼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 같으면은 빈말이라도 커피 한잔 살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돌려주려면 공짜 돈처럼 그 돈을 주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애초에 보면은 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나마 이거는 더 괜찮아요. 근데 내가 돈이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데 나한테 막 써 하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통당 이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야 누구 있잖아 이자 돈 쓸 사람 좀 이렇게 빌려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돈이 필요할까? 그래서 저는 가볍게 돈이 필요하면 이 돈 갖다 써 하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더러 그 돈을 빌려갔다면서 그 돈을 갚으라고 저한테 소송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순수한 마음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타다 보니 나의 약점이나 나의 어떤 그러니까 마음 여리고 착하고 이런 것까지 다 이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갈 때는 저를 섭섭하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잠시 잊어버리고 이 법당에도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드렸습니다. 힘든데 여기서 먹고 살아라. 근데 살아보니 이것저것이 다 무서워요. 왜? 내가 뭐를 하는 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얼마짜리야? 뭐야?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오히려 제가 또 독박을 썼습니다. 언놈이라도 얻어서 나가라고 보증금을 만들어서 주고. 이게 뭐냐면 시작이 반이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거를 내가 자꾸 그런 행위를 하니 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자꾸 그러고 내가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친인척 관계, 자 형제, 부모 다 믿죠. 그래도 부모는 믿어도 돼요. 근데 형제를 믿어서 통째로 가게를 맡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다 요 가운데 생긴 일이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나는 투자를 갖다가 가게에다가 3억, 5억을 투자를 했는데 내 형제니까 그거를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새끼가 생겼어. 그 지새끼가 내가 너무나 믿는 형제야. 그럼 어떻게? 고발해?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프로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 친구나 형제나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 나의 가장 열악한 모든 것을 다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 이런저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탐을 내거든요. 근데 주지 않았을 때는 매우 섭섭함을 느껴요. 근데 사람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주변에 제가 습관을 아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선생님은 습관을 아주 더럽게 들었대요. 왜냐면 때가 되면은 선생님이 돈을 줄 거다 보내줄 거다 생각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드냐는 거죠 사람을. 근데 저는 그냥 짜잔한 거를 이렇게 조금 나누어 쓰기를 이렇게 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나에게 엄청나게 감사하게 생각 안 하고요 엉망으로 돌아와요. 왜냐? 사람이 항상 생활이 같을 수가 없고 어려우면 못 주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안 주면 서운해요. 줬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는 말이 시작이 반이다. 이 진짜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가정생활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돈 쓰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힘들어도 그 목표를 향해서 생각을 막 하거든요. 근데 돈에 여유가 생기면요 머리에서 딴 생각해요. 인간은 백화점 갈까? 보석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주지 않을 정도의 타이트하게 내가 계획을 세운다면 내가 어느 날 적금을 들기 시작했어. 이거 무리야 천만씩 넣기가. 근데 딱 1년 되면 저절로 그 돈이 모아 있어요. 근데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느 날 그것이 이 친구한테 가 있고 또 보석에 가 있고 여기 형제에 가 있고 그러면 나는 한평생 가진 돈이 별로 없어. 근데 내가 가진 거 없을 때 누군가 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주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항상 자기 복을 줬는데 돌려줘 하면은 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서 내가 사는 거고 요즘 세상은 진짜 부모랍시고 큰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소리 칠 수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엄마는 뭐하고 돈이 없었어 이렇게들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존분에 막 연연히 하지 마라 그러지만 이 잔존분부터 시작을 해서 적금을 따박따박 하면 어느 날 그게 목돈이 돼서 큰 돈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저축할 게 없으니까 나는 뭐 먹고 쓰고 말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전 제 자신이 느끼는 겁니다. 왜냐면 저도 꼬박꼬박 저축할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 보니까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이달은 편하게 가야겠다 그래? 이거 없다고 노후 생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딴청을 펴요. 그러나 내가 계획을 딱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돈을 지불할 때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지불을 해요. 저부터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누구 줄 생각 가죠. 자식 줄 생각, 그 다음에 옷 사입을 생각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물 한 만큼 눈물 닦기 한 만큼 요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2-3년을 이렇게 다 살아보면은 어느 날 내가 짜잘하게 조그만 게 1억이 모아진 거야. 근데 지금 랄랄랄랄라 대충 산 사람들 보면은 나 1,000만 원이 빚졌어 2,000만 원이 빚졌어 사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보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욕구.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생활이나 우리 주변의 생활들을 이렇게 다 보려면 초기부터 잘 닦고 가야만이 내가 10년 뒤에 망극기를 흔들 수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무자비하게 이렇게 카드 쓰고 무자비하게 이렇게 대책을 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한번 대책에 맘 먹고 다 갈아 엎을 건 없고 딱 할 것만 한다면은 금세 좋아지는데 이 사람이 물고 물고 물고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중하고 이렇게 산다면은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나부터라도 경제에 이렇게 문란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자식한테만큼은 떳떳한 부모님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자식이 와도 내가 조금 여유로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용돈도 진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큰일 난 세상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 놀면서 내 형편 언제 좋아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안타깝게 저 막 뭐라 합니다. 노가다라도 가야지, 뭐라도 해야지. 해야만이 생기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줘야만이 먹고 살고, 형제가 줘야만이 먹고 살고, 아치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노력하는 게 훨씬 값지고, 내가 정말 잘 살면 모든 내 가정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시작은 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고, 다시 한번 내 생활 습관을 더듬어 보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잃을 거를 많이 잃지 않아도 된다는 거. 제가 진짜 사람 많이 믿고, 진짜 너무너무 믿고,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품고 살았던 것이 정말 인간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생각보다도 간단한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얻었으면 둘을 얻으려고 하고, 내 거를 이만큼 줬으면 내 거를 다 가져가려고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는 그게 나쁜 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법당에 누군가 와서 재우고 먹고 살고 이런 거는 안 할 겁니다. 기도하는데도 아무래도 방해가 가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지어가지고, 저는 아예 먹고 살고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가 되게 많이 나빠요. 착한 사람 있는 거는 아니 환경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그렇게 본능적으로 바뀌어갖고 서운하고 욕구불만이 생기고 이러면서 엉망이 따라오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좋은 사람일수록 선을 긋고 그리고 웬만하면 내 집안 문두막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냉정한 것 같지만 나중을 보면은요, 솔직히 부모 자식 간에도 어지간하면은 너무나 많은 걸 보여주고 사는 것도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서운해갖고 막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상처를 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지간하면 내 집안의 문턱은 넘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